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저희...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일곱 번째. 오! 아, 수학에 강하다. 이과예요, 혹시? 아니요. 아, 아니. 사수 아닌가요? 자,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저희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쵸? 네. 네. 이름하야. 일출봉. 성산 일출봉. 네. 앞에 광치기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우! 돌까요, 한 바퀴? 돌까요? 또. 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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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60도로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광치기 해변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광치기 해변 주변에도 되게 좋은 스팟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하셔서 할 건데 네. 또 바로 가기 아깝잖아요. 아쉬워서. 그쵸.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경 네. 한번 하고. 아, 구경. 네, 인증샷 찍고 스팟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경 한번 하고 인증샷 찍고 우리 여기 롱보드들 데리고 보딩 아일랜드 출발해 볼게요. 고고! 가시죠. 고! 저희는 광치기 해변에서 인증샷 열심히 찍고 네. 이제 보드를 타기 위한 바퀴 스팟으로 네,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조리죠? 네, 오조리의 새롭게 생긴 이제 주차장인데 여기 너무 넓고 뷰도 되게 좋잖아요. 그니까요, 뷰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김영은 우리 재현쌤의 픽, 우리 그렇죠. 제꿀쌤의 픽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은혁쌤의 픽이었는데 이 마을에 오게 된 이유가 특별히 이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아련하게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아.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스팟 개발했습니다. 오, 저는 얘기하는데 표정이 너무 아련해서 혹시 아, 물어보면 안 됐나? 약간 아, 여보 오해하지 마. 첫사랑보다 소중한 나의 맛집이 네, 있는 맛집 곳이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우리 은혁쌤이 추천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먹기 전에 네. 열심히 또 칼로리를 소모해야지 맞습니다. 밥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PD님이? 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동작으로 우리 열심히 칼로리를 불태워볼까요? 오늘은 땅에서 네. 보드 위로 점프해서 착지하는 동작인 어? 고스트 라이더. 고스트 라이더? 네, 라는 네, 기술을 네.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타다가 중간에 내려왔다가 네, 네. 다시 타는 네, 네. 거군요. 환승이 아니고 다시 네. 타기. 여기서 이렇게 착지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면 돼요. 근데 이게 멈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드 잡을 거고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네, 고양이로 빙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네, 조용히 한번 착지해볼까요? 야옹. 네. 가볼게요. 그죠? 오! 역시 네,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게 무릎으로 충격 흡수를 네. 하면서 착지를 했잖아요. 네, 엄청 잘하신 거고요. 아. 자, 여기서 지금 양발 동시에 했잖아요. 네. 이제 발을 오른발, 왼발. 천천히 네 좋아요. 발 뒀다가 발 땡기고, 땡기고 땅으로 내려오고 땅으로 내려오고 네 그렇죠. 아,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올 때 이제 네. 여기서 포인트가 뒤로 돌지 말고 오른발이 네. 보드에 간섭을 하면 안 돼서 네.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이 발이 네. 발바닥 오케이 이렇게 했다가 오케이 발바닥 발바닥 오 기다렸다가 오 역시 성공입니까? 네. 근데 이제 방금 중간에 타이밍 잡으면서 한 발을 네. 이렇게 타이밍을 잡았잖아요. 네. 깽깽이 말고 깽깽이죠. 그거만 아, 없으면 돼요. 깽깽이 없어. 네. 네. 발바닥. 오. 오. 발바닥. 손이. 시선. 오. 오 대박. 와우. 태극. 와. 성공했어요. 다음 단계는 네. 아, 보여드리게 바로 다음 가요? 단계 가요? 네. 잠깐 이 성공에 취할 시간도 주시지 아,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로스라이드 할 때 한 다음에 딛고 네. 기다렸잖아요. 네. 이렇게 타면 아~ 니킥을 하셔서 네. 보드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오! 오! 여기 싫어하는 때.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빡! 어,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 저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네. 야호! 할 때 이게 야호! 이게, 야호 하는 그거는 느낌이 아, 전혀 아, 느낌. 이게? 여기다가 네. 업! 오! 오! 대박! 어, 이때? 네. 이때? 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타면 되는 거예요. 아, 대박! 괜찮네. 쉽네. 다시 한번 더. 운동 게이지 쌓아서
어, 맞죠? 네, 맞아요. 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앞으로 점프. 네. 점프. 힛. 힛을 여기를 맞죠. 여기를 맞죠. 아. 네. 네. 카빙을 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커브가 네. 왼쪽, 아. 오른쪽으로. 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네. 카빙을 했다가 네. 네. 점프.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자리. 아. 그리고 제자리로 옵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 거기보다 좀 어려운 네, 건데 이건... 카빙이 네. 안 들어가면 정말 쉬운 건데 네. 카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워요. 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CG를 넣으면 성공한 게 되지 않을까요? 달아 넣나요? 네? 손목을 갖고 올까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풍경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했다가 어? 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잡아줄 때보다 확실히 조금 무섭죠? 네. 오! 그죠? 카빙 잘했어.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 이름으로라도 한번 복습해볼까요? 맨 처음에 했던 게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 네. 고스트라이더에서는 가는 보드에서 내 잠깐 내렸다가 잠깐 냈다 다시 타는, 네, 다시 타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맛보기로 보여줬던 게 그냥 고스트라이더에서 내려와서 네? 이제 플립 먹이는 게 맛보기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게 챕터 우드라고 해서 네. 네, 카빙을 주고 한 발로 점프해서 받았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동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딩 아일랜드에서 선보였던 기술들은 뭔가 이제 좀 기본에 가까웠던 거라면 이제 확실히 오늘은 뭔가 진짜 심화편이라는 게 네네네. 느껴지네요. 보드 타는 거에 조금 조미료를 더함으로써 네네. 맛깔스럽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타는 법들을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이게 비빔 그거구나. 이거 처음 드시던데. 네. 오, 저는 비빔 탄탄면을 시켰어요. 홍탕입니다. 홍탕 우육면. 딤섬. 두께질 특이할 거예요. 페이천턴이라고.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당면이고요. 어? 면이 당면으로 돼 있고 오, 그리고 곱창이. 곱창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응. 이거를 그러니까 응. 소스를 특제 이게, 소스 가나요? 두 개 정도 있고요. 많이 하지 말고 살짝 저은 다음에 이거를 딤섬을 찍어 드시면 돼요. 응? 우와. 네,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별로 없어서 오, 진짜요? 사장님이나 직접 알려주세요. 네, 이거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떠있는 것만 같아